안녕하세요. 타이거 젤리입니다. 이번 편에서는 은행 계좌 여는 거에 대해서 좀 얘기를 나눠보겠는데요. 유학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이제 도착하자마자 해야 될 것들 중에 하나가 은행 계좌를 여는 겁니다. 여는 계좌가 있어야지만 이제 한국에서 성공을 받을 수가 있겠죠. 학비를 부모님으로부터 받거나 뭐 어디서부터 받는다면은 돈을 받을 수 있는 계좌가 필요한데 이제 이 계좌를 어떤 계좌를 열어야 될지 좀 모르시는 분들이 있어서 제가 한번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미국에는 여러 은행들이 있는데 어떤 은행 ATM이 뭐 가까이 있고 많이 있고 또 어떤 은행 지점이 많은지도 아시면은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미국에서 가장 유명한 은행 세 가지를 제가 알아봤는데요. 지점이 많은 순으로 조사를 해봤는데 1번으로는 웰스 파르고가 6,300 지점이 있고요. 미국에 JP 모건 체이스 은행은 5,600 지점이 있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5,100 지점이 미국에 퍼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개 중에 하나면은 뭐 딱히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미국에 오자마자 체이스로 이제 계좌를 열었고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이제 친척이 있는데 미국에 제가 친척 분들께 여쭤보니까 이제 거기서는 다 이제 체이스를 쓰시더라고요. 그래서 아 그럼 저도 체이스 하나 만들어야겠다 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체이스로 계좌를 하나 열었어요. 은행의 계좌의 종류는 이제 은행에 가서 이제 방문하시면은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체킹 어카운트랑 세이빙스 어카운트라는 게 있어요. 체킹 어카운트는 이제 저희가 아는 보통 일반 통장이에요. 일반 뭐 입출금을 자유롭게 하고 체크카드를 발급받아가지고 필요하실 때 쓰시면 되고요. 세이빙스 어카운트는 이제 뭐냐면은 우리나라 따지면은 적금 계좌랑 똑같아요. 그래서 이제 돈을 넣으면은 거기에 따른 이자가 나오고요. 이자가 조금 더 체킹 어카운트보다 좀 더 높게 책정이 되어 있는데 그만큼 한 달에 뺄 수 있는 양, 횟수가 제한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뭐 체이스 같은 경우에는 한 달에 5번까지 뺄 수가 있고요. 만약 그 이상을 빼신다면은 수수료를 뭐 벌금 페널티라고 할 수 있는데 좀 높은 페널티를 내셔야 돼요. 그래서 이 페널티를 받지 않으시려면은 한 달에 5회 이내로만 빼시면 되고요. 이거는 뭐 이제 그 상품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이 가입하는 상품이 무엇인지 그리고 거기 나와 있는 내역들을 잘 살펴보실 필요가 있고요. 저는 그냥 처음에 세이빙 은행사랑 체킹이 뭐가 다른지를 파악하는 너무 오랜 시간이 걸려가지고 그냥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편에서는 은행 계좌 여는 거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는데 체킹 어카운트 하나 쉽게 만드셔서 학비 받으실 때 유용하게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